네, 안녕하세요. 디다스코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조선사 빙 세계사 꼭지로 구한말 조선사 이야기를 시작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병인박해 이야기 하면서 구한말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어떻게, 어떤 순서로 들어왔었나를 간략하게 정리를 했었는데, 구한말의 로마 카톨릭 진영과 개신교 진영이 섞여서 모아서 정리가 제대로 된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선가 정리가 되어 있겠지만 로마 카톨릭이라는 천주교와 개신교 진영이 통틀어서 이 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명예방 1785라는 건 상당히 늦은 거예요. 이수강이 1611년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듯이 정두원이라는 사람이 거의 잊혀졌는데요. 정두원이라는 사람이 히데요시의 통역사 역할도 했던 그 제수이트 조앙호 호드리게스를 통해서 화약 제조법도 그 호드리게스가 준 거예요. 중국에서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그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더하여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천학 초하 만에 그 집방 외기 등 모든 서학 관련된 책들을 다 조선에 그냥 줬어요. 제수이트 호드리게스가 그게 조선에 들어온 거고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는 이 신의 박해 이하 이 명예방 사람들이 모두 기독교라는 것을 넘어서 서양학 책들 전반을 다 접한 사람들이에요. 이때 상황이 그래서 서학이라고 했던 것이고 기독학 성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학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서양학을 모두 이때 받은 거예요. 자연과학을 어설프게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과학을 만든 기독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고, 그것은 중국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늦은 거예요, 이 명예방 사건은. 왜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었나. 더하여, 이 조선의 박해라는 것은 일본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유별난 거예요, 이거는. 그 이야기를 마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세상 모든 진영이 이런 박해를 겪은 줄 아는데요. 천만에요. 중국 자체도 이런 박해는 없어요. 중국의 기독교 박해는 모택동 공산주의가 들어설 때 기독교 박해가 세게 일어나는 거지, 그 이전에는 이런 박해는 세상에 없어요. 베트남에도 이런 박해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 조선의 박해는 상당히 특이한 거예요. 그야말로 스페셜 파티큘러한 거예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죠, 이번 시간에.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오는 서양인 선교사는 기해박해 때 순교당하는 소위 파리 외방 전교회, 뭐 선교회라고 하는 프랑스 사제들 3명이에요. 피에르 모방이 음력으로 1835년 11월 말에 들어오는 거예요. 국내 조선사 기록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온 서양인 선교사예요. 피에르 모방이 1835년 11월 말. 그리고 이 사람들이 1년 있다가 1836년 12월 달에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이세 명을 마카오로 보내는 거예요. 이 마카오로 갈 때는 이 길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 길을 타고 이쪽 요동반도에서 배를 타고 마카오로 가요. 조선에는 기본적으로 외국을 드나드는 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마카오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 여정이 서울에서 6개월이 걸려요, 6개월이. 정두원이 기사지변을 위로한답시고 가는 사행길이 이 요동반도 쪽이 막혀서 명청전쟁으로 인해서 이 당시 배를 타고 이 산동성의 등주 쪽에 내린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호드리게스를 만나는 거고요. 그럴 때이 배가 아마 한양의 조선의 좋은 선인일 거예요. 세금인 쌀 나르는 배를 타고 갔었을 거예요, 아마. 한양과 중국은 배로 무역하는 사이가 전혀 아니에요. 오직 이 사행길, 이 육로 외에는 중국과의 접선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피에르 모방이야 3인이 1년 정도 조선에 머물다가
1년 만에 김대건 포함 3명을 마카오로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이해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주문 모신 분은 청나라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황사형 백서를 보면은 을묘박해 직전인 1794년에 들어와요. 그래서 서양인만 따진다면 음력 1835년 11월이고, 이 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다시피 하는 것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루시우스 후트라는 미국 공사가 한양에 들어오는 1883년 5월이에요. 5월. 후트 공사가 1883년 5월에 한양 주재 공사를 하면서부터 이 사람을 통해서 조선은 서양 문명을 공식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들어올 때 윤치호가 통역으로 같이 들어오는 거고요. 1883년 5월이에요. 이전에 제가 멜렌드루프와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후트가 들어오고 나서 이 로버트 맥클레이라는 감리교도가 1884년 이 후트 공사가 들어오고 나서 1년 후에 서울에 들어온 거예요. 6월에 이 맥클레이가 일본에 있을 때 김옥균을 만나서 김옥균의 줄을 통해서 한양에 들어와요. 그래서 고종이 허락을 해줘요. 기독교가 의료와 교육의 선교 사업을 하라고. 어설프게 이게 공인이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나마. 이 맥클레이는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냥 나가고, 이 사람은 이 당시 60세예요. 60세.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할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당에 이 호리스 알렌이 9월 15일 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맥클레이가 공인을 해준 거고, 의료 사업을. 그래서 알렌은 의사 자격으로 조선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당해 양력 12월에 갑신정변 터지면서 민영익을 치료해줘서 알렌이 조선 킹에게 이제 믿음을 얻는 것이고, 이 알렌은 노어던 프레스비테리언이에요. 이 장로교예요. 이 뒤에 들어오는 언더우드 부부 두 사람도 이 같은 노어던 프레스비테리언, 미국의 이 서클이에요. 나중에 공사가 되는 알렌과 같이요. 알렌이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 문을 열어준 사람은 감리교도인 맥클레이고, 그래서 그 감리교도인 윌리엄 스크랜트는 바로 그 다음에 1885년 초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스크랜튼의 엄마가 바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 스크랜튼의 엄마 메리 플레처 스크랜튼이 이화여대 전신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1883년 5월부터 개신교 진영에서 이 메소디스트 감리교를 시작으로 이 프레스비테리언 감리교와 장로교 중심으로 조선의 선교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른 한 축으로는 존 로스가 있어요. 이 존 로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존 로스는 스콧의 장로교예요. 스콧에서 직접 온 거고, 알레니아 언더우드 부부들은 미국의 이 북쪽 장로교회 협회에서 파견된 사람들이고, 같은 장로교지만 소속한 서클은 다른 거예요. 이 존 로스는 중국에 들어와서 이 존 로스가 심양에 머물고, 이 심양 이쪽이요. 그래서 이 심양 땅에 이 북쪽에 있는 조선 상인들이 드나들면서 이 심양의 존 로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소위 개신교 진영의 첫 순교자인 백홍준, 그리고 서상윤이에요. 이 서상윤이란 사람이 이전에도 기독교를 접하고, 그는 나중에 이 심양 가서 존 로스를 만난 이후에 이 소래교회를 세운 거예요. 소래교회. 황해도 해변에요. 그래서 이 소래교회가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서는 개신교 진영의 교회예요. 1883년 5월 16일. 이 날짜가 이 후트 공사가 1883년 5월에 한양에 들어와서 주재를 하는데 그 시기와 이게 겹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존 로스 줄로 역시나 장로교 교회가 처음 북한 쪽에 들어선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사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는 1835년 11월 말에 서양인 프랑스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양력으로 1836년으로 치면요. 다음 이 맥클레이가 들어오는 1884, 즉 48년이죠. 48년, 그렇죠?
48년이에요. 48년 만에 개신교 진영에서 들어오면서 정부에서 어설프게나마 기독교가 들어오는 본격적인 시작인 거예요, 이게. 그 이전에는 이 로마 카톨릭에서 진한 박해를 당한 것이고요. 병인박해 1866 이후로는 18년 만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상당히 짧으면 짧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병인박해라는 것은 세계 인류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대학살 사건이에요. 이건 전쟁도 아니고 자기 땅의 민들을 이렇게 쳐 죽이는 사건은 인류 역사에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음력 1835년 11월 말이지만 공식적으로 서양인이 들어온 역사 기록이요. 어설프게나마 그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이 존로스는 조선 땅을 전혀 밟지 않은 사람이에요. 심양 땅에서 신약전서를 한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들어온 조선 사람들과 함께 1882년부터 한 권씩 출판이 돼서 5년 만인 1887년에 신약전서가 한글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 존로스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이전에 조선에 최초로 선교한 사람은 그레고리오 세스페데스로 가요. 그레고리오 세스페데스. 이 사람은 임진란 때 오니시 유기나가 부대와 같이 들어온 것으로 봐요. 스페인 예수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조선에 들어온 최초의 서양인이에요. 박연과 하멜 표류기의 그 하멜 포함해서요. 이 사람은 임란 때 들어와서 조선 사람들에게 선교했다고 믿어져요. 그 역사적 팩트는 약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임진란 1호 92년 그 즈음에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 서양인 선교사는 음력 1835년 11월에 피에르 모방이 아니에요. 이 기칠라프예요. 기칠라프. 칼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기칠라프. 이 사람이 1832년에 들어와요. 1832년. 이 사람은 루터교예요. 루터교회. 그래서 이 루터파가 런던 소사이어티를 통해서 영국 동인도회사 배를 타고 조선에 1832년 7월 달에 들어와요. 이 사람이 이 세스페데스 다음으로 두 번째 서양인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온 그 동인도회사 배가 조선실록에 장황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바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피에르 모방 이하 3인하고 그 다음에 이 병인박해 때 우리 프랑스 선교사들이 순교를 하는 거고요. 1866년에 즉 이제 로마 카톨릭이에요 다들. 그리고 나서 바로 직후에 서양인 선교사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예요. 1866년 8월 31일. 이 사람은 병인박해 직후에 들어온 제너럴 셔먼호 배를 탄 사람이에요. 웨일즈 사람인 프로테스탄트인데 장로교인지 앵글리칸인지 루터인지 어디 소속인지 드러난 자료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제너럴 쇼머노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병인박해를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 이 토마스가 순교를 하고 이 토마스는 실록에 한자 이름으로 찍혀요. 자, 그래서 이 기칠라프가 1832년에 들어오는 이야기를 좀 보죠. 왜냐하면 병호박해 때 김대건이 순교를 할 때 김대건이 1836년 말에 조선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마카오와 마닐라에서 6년 가까이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라틴어 포함 서양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신학을 공부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서양 학문 자체를 광범위하게 공부를 한 거예요. 6년 가까이. 그래서 이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최방제는 나중에 죽지만요. 이 세 사람이 모두 이 귀칠라프가 들렸던 서산 당진 사람들이에요. 아, 물론 저 세 사람의 가족이 귀칠라프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이 정사박해라는 게 있어요. 정사박해 1797년. 이게 1797년부터 1799, 거의 2년여 가까이의 진한 박해예요. 이상하게 우리 역사책에서는 이 신윤이, 의뢰니 이런 이름으로는 등장하지 않는 박해가 이 정사박해예요.
이 정사밖에도 거의 100여 명이 순교를 했어요. 이런 사건들 못지않게 상당히 큰 박해예요. 이거는 정사박해는 신유박해, 병인박해 다음으로의 박해는 이 정사박해예요. 이게 의외로 안 알려졌는데 이 정사박해가 황사형 백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정사박해가 홍주, 덕산, 당진 이쪽이에요. 그리고 그 청주는 저쪽 좀 더 들어가서고 이 정사박해 진영이 결국은 이 후손들이 이 병호박해의 김대건 이하 그 3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을묘박해 때의 그 주원인이었던 주문모 신부의 영향이 상당히 커요. 충청도에 기독교가 이렇게 퍼진 건요. 주문모의 영향이 크고 그 다음에 이 귀출납부가 역시나 저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죠. 정사박해가 홍주, 덕산, 당진이에요. 홍주가 지금 이 홍성읍이에요. 이 홍성군. 여기가 홍주고 덕산이 바로 위에요. 그리고 당진이 여기고 이 청주는 약간 좀 이쪽으로 좀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희한하게 이쪽 지역이 의외로 기독교의 유입이 상당히 진한 곳이에요. 여기가. 김대건이라는 사람은 이 면천군 솔매예요. 당진에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같이 간 최영업은 청양이에요. 청양. 청양이 여기, 지금 여기 비봉면 아래 이쪽이 청양이에요. 그 다음에 최방제. 그래서 1년 후에 병으로 죽지만 이 최방제 역시 홍주, 이 홍성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쪽 세 지역의 사람들이 나이 15살에 마카오로 간 거예요. 이 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전에 그 가족들이 이 당시 1797-99에 이 정사박해의 영향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의외로 기독교의 본산이에요. 소위 뭐 천주교 진영에서 3대 성지라고 비공식적으로 말하지만 해미읍성이 여기에요. 여기 해미면 여기서 병인박해 때 거의 천여 명이 순교를 해요. 솔매라는 곳이 이 김대건 고향 면천 쪽의 솔매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두산 성지 그 목 자른다는 곳이 지금 저기 양화나루고요. 마포에 여기에서 역시나 이 새가 이 청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게 정사박해 1797에서 99고요. 이쪽에서 더 들어가서 황사형 백수의 배론 성지가 쭉 들어가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의외로 이쪽 충청도 쪽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본산이에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쪽에 하필 이 귀칠라프가 들어오는 거예요. 1832년에. 이게 실록에 찍혀요. 순조실록 1832년 7월 21일. 음력이죠, 물론. 6월 25일 날 이양선인 삼범 돛대가 마스터가 세 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큰 배죠. 이게 대나무 배 목선이라는 거죠. 이게 한 척이 왔다는 거예요. 홍주의 고대도 뒷바다에 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영길리 즉 잉글랜드 영국 배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물어본 거예요. 홍주의 고대도 이 홍성이 과거의 홍주고요. 이 홍주가 전체 이쪽이에요. 고대도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 뒷바다에 왔다는 거예요. 6월 25일 날 왔고 그 다음에 7월 12일 날 작은 배 한 척이 간월도 앞바다에 와서 더 들어와서 정박했다는 거예요. 태안의 주사창리로 들어와서 거기에 마을 사람들한테 와갖고 주추 새소리 떠들썩이에요. 그러니까 새소리처럼 떠들썩거리면서 말을 하더라는 거죠.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던진 거예요. 여러 책들을 그 마을 주변에. 그리고 나서는 바로 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던진 책들을 보니까 전부 네 권이다. 그래서 네 권 중에 두 권은 갑을 포함해서 각각 일곱 장이고 즉 여기서 갑이라는 것은 양장본일 거예요. 아마 그 겉표지, 겉표지 앞뒤 포함해서 각 두 권은 각각 일곱 장이고 그리고 다른 한 권은 겉표지 포함해서 두 장이고 나머지 한 권은 겉표지 없이 네 장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를 받고 나서 직접 이 고대도의 이 섬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운정관이라는 직위의 사람이. 그래서 이런 대화를 다 해요. 그래서 이날 실록 기록이 상당히 장황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17일 날에 떠난 거예요. 물 들어와서 막 부랴부랴 잡는 거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22일 정도로 있는 거예요. 22일. 상당히 오래 있었어요. 이 조선 앞바다에서. 그래서 이 당시에 보고가 이 배에 누구누구 타는지 아주 상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한자 소리로 받아서 아주 상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이날 기록이. 그런데 그 인원 안에는 이 귀칠라프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귀칠라프는 저 배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뭐 상세하게 이쪽에서 보고를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귀칠라프의 이름은 조선실록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귀칠라프가 이 당시 조선에 왔다는 것을 자기 책에 써요. 이 당시 이 사람이 어떤 선교 사업을 했는가는 이 사람의 책에 언급이 돼 있을 텐데 제가 그 책을 안 봐서 이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아마 이 귀칠라프도 무슨 선교 사업을 여기서 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여기가 정말 신한 곳이에요. 이전에 로마 카톨릭이 뿌린 그리고 박해도 진하게 받은 그래서 이 서양 책들을 어떻게든 받아쓰리라고 생각이 돼요. 22여일 여기 있으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작은 배를 타고 주사창리라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이 간월도가 바로 이쯤이고요. 주사창리가 바로 이쪽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귀칠라프가 포교 사업 비슷한 걸 한 것 같아요. 개신교 진영 쪽의 자료를 좀 보니까 그게 창작 소설인 듯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참 묘한 우리나라의 기독교 본사는 이곳이에요. 이곳. 이 서산 당진. 이렇게 귀칠라프가 1832년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피에르 모방이 온 거예요. 2-3년 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개신교가 어떻게 보면 로마 가톨릭보다 빨리 들어온 것일 수도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것을 잣대로 본다면. 이 실록 기록을 보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고 이 영국 동인도 회사 배가 무역하자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킹한테 줄 보고서도 좀 전해줘라. 그리고 우리 책들도 니들이 좀 받아라. 우리가 이렇게 며칠 지금 정박해 있는데 필요한 음식물도 좀 제공해 달라 해서 조선 쪽에서 막 제공을 해줘요. 이쪽 홍주 쪽 사람들이. 홍주 목사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이 조선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외국 이야기들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받으면 죄인이 돼요. 죄인이. 웃기게도. 그래서 결국은 이 교역이 안 된다는 걸 동인도 회사 사람들이 알고 떠나는 거예요. 조선 쪽에서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고 그래서 물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쪽 조선 쪽에서는 잡는 거고 이 지방 수령들은. 그래서 억지로 떠나는 거예요. 17일 날. 그리고 잡으려고 해도 감히 이 배를 못 잡는 거고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보고를 다 하니까 이 보고를 이 홍주 쪽 지역에 공충수사, 이 수사라는 것이 물을 지키는 군대의 우두머리예요, 이게. 그래서 수사가 뭐 좌수사, 우수사 다음에 이 공충수사예요. 그래서 서열 3위예요. 해안 경비대의 우후라는 거는 육군의 타 다음에 서열 2위, 3위예요. 그리고 홍주 목사, 홍주의 시장이에요, 군수. 이 세 명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고를 하고 나서 얘들이 놓쳤다라고 하니까 벌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니들이 대체 왜 놓쳤냐? 문정, 그 문정관 나듯이 그 정세를 살피는 게 시간과 그 움직임이 개체전착, 개가 황당무계하다 할 때 개예요. 이 생각하는 거거든. 고려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채 막혀서 제때제때 제들을 감시하지 않아서 니들이 생각이 꽉 막혀서 어그러졌다 이거예요. 착. 쟤들이 도망가고 너희들이 못 잡았다 이거죠. 그 죄가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신이라는 게 관찰사예요. 관찰사. 지금의 도지사예요. 도지사. 충청도 관찰사가 얘들을 죄를 생각해 보니까 파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관찰사가 쟤들을 파직하세요라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사 말대로 얘들을 파직해야 합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고 순조에게. 그래서 그래 그럼 파직해라 하는 거예요.
얘들이 주는 거를 다 받고 그리고 놓치기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쟤들이 주는 물건은 창고에 깊숙이 처박아뒀습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자, 그리고 나서 포트에서 대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순주한테 보고를 하는 게 자 지금 요 바로 앞에 얘들이 잉글랜드 배와 대화하면서 저기 중국 땅의 광동 지역 포함해서 저쪽에 60, 70번 드나든다 서양 배들이 드나든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저 중국 땅이 뻔질나게 서양인 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얘들 말에 의하면 그러면은 이번에 영국 배가 들어온 사정이 대국인 청나라 쪽으로 그 정보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불갑을 부득불하게 아국 우리 조선에서 먼저 선방을 날리자 이거예요. 후한을 막읍시다 먼저. 괜히 남들 입을 통해서 우리 위대하신 중국몽의 대국의 정보가 들어가서 혼나지 말고 즉 괴원, 승문원이에요. 승문원의 다른 이름이고 이 승문원이라는 괴원이 외교문서 작성하는 곳이에요. 외교부 쪽에 명을 내려서 매거, 낱낱이 사실을 적어서 자문, 보고서를 써서 올립시다. 예부라는 곳이 청나라 외교부예요. 지금 얘들 들어온 사정을 낱낱이 자세히 기록해서 청나라 예부 쪽에 보고를 합시다. 미리 먼저 그것이 후안을 막는 길이에요. 임금님이셔. 그래야지 중국몽인 대국께서 우리한테 뭐라 안 그럴 거예요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1832년에. 저들이 지금 현재도 중국몽을 꾸는 이유가 있어요. 이 어찌할 수 없는 유전자예요. 이게 명나라든 청나라든 간에 중국몽을 꿀 수밖에 없어요. 얘들은 중국을 상당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애들도 협박을 하는 게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중국에 밉보이면 우리 대한민국은 망합니다라는 식으로 애들이 서로 알아서 찌그러지거나 서로 협박질을 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몽들 열심히 꾸세요. 이 조선이란 땅은 정말 기가 막힌 땅입니다. 이게